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어제도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시장도 뭐 쉽지가 않습니다. 또 하락 전환하면서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어떻게 마지막에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래도 장중한 때 좀 상승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줬습니다.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금요일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이 뭐 그렇게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2시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더 늘어나면서 좀 보합권이었던 지수 자체가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 요인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환율의 요인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사실 외국인들의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오히려 최근에는 그래도 매도세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지속적인 상승에는 좀 버티지 못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전환되다 보니 시장의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점에서 시장은 뭐 개별 종목들도 약세를 좀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대형주들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수출 기업들은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에 좀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이 좀 더욱더 커지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저녁이죠.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또 고용보고서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번 주 시장은 좀 반등보다는 좀 관망세로 지켜봤다가 다음 주에 좀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자리가 확실하게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, 코스피 2,410포인트, 그다음에 코스닥 780포인트가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높은 자리에서 테마성이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. 특히 태풍과 관련된 흰남노 관련된 섹터들의 좀 강세가 좀 특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.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뭐 특수건설과 자연과 환경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. 좀 개별 섹터별의 움직임만 나오지 시장은 좋지 못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방 지지력 일단은 이 코스피가 2410선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780선 약간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또 이제 돌아오는 주에 저희가 어떤 이슈들, 어떤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까요? 네, 일단은 다음 주도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. 사실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은 뭐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네. 볼 수 있을 텐데, 그 점이 좀 더 확실시 될 수 있는 5일에 발표되는 OPEC 플러스 회의가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7일에 애플의 아이폰 14가 공개가 됩니다.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하락장에서 나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서 8일에 유럽의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 사실 다음 주도 지수 자체는 사실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테마성과 좀 섹터별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